자, 그래서 역자성문입니다. 아, 부처님 가르침은 남방과 들어가는 말입니다. 북방으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다. 그것을 우리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라 부른다. 이건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그죠? 이미 뭐, 특히 서양에서는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든 부디즘, 노든 부디즘으로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왜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부르냐 하면은, 그죠? 이제 불교가 생긴 인도 있잖아요. 예, 인도, 특히 우리 이제 그 보드가야, 부처님의 깨달으신 보드가야, 혹은 태어나신, 그죠? 룸비니, 그죠? 그쪽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불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으로 퍼지고, 특히 아쇼카 대왕 때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 내지 200년 뒤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유리아 왕조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대왕 때 아쇼카 대왕이 이제 완전 불교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법왕이란 말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 때 역사적으로 이거는 기록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그 우리 소위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스쿨 하잖아요, 불교 미션을 인도 그 마갈타국을 중심으로 열 곳으로 불법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 곳 중에서 있잖아요. 열 군데 가운데서 불교가 가장, 왜냐면 남북방 자료가 똑같고 현실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불교가 가장 잘, 그죠? 전파가 되고, 그 성공, 성공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크게 성공한 곳이 남쪽으로 전래된 거하고 북쪽으로 전래된 겁니다. 자, 남쪽으로는 어디로 전래가 됐습니까? 인도에서 남쪽이라면 스리랑카잖아요. 그죠? 예, 스리랑카로 전래가 돼가지고, 예, 그 아쇼카 대왕 때입니다. 특히 아쇼카 대왕의 아들 있잖아요. 마인다 출가를 했거든요. 자, 마인다 장로가 어쨌건 그 스리랑카에 전승이 되었고, 이 불교가 스리랑카를 저 뭡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후대 몇백 년 뒤에는 어디로 됩니까? 미얀마로 태국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전파된 불교를 우리는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왜? 남쪽으로 전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 그렇게 합니다. 뭐 남방불교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남쪽으로 전래된 불교이기 때문에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 때 또 한 미션이 우리 지금 인도에서 보면 제일 그쪽 히말라야 밑에 빨리어로 까시미라라고 빨리어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빨리어 저 여러 문헌에 보면, 그죠? 그 북방으로 전승이 되어서 캐시미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쪽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에서 그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카시미르의 그 지적인 카시미르에 가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쨌건 깊은 거를 사유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카시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저 파미르원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파미르원을 넘어서 그럼 이제 북쪽으로 그죠? 그 우리 뭡니까? 실크로드. 그때는 뭐 없었겠지만, 그죠? 소위 말해서 뭐 천산북로, 천산남로 이라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 뭡니까? 중국으로 전해되고, 그래서 뭡니까? 예, 몽고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북방불교라 합니다. 왜? 북쪽으로 전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 불교 2600년 역사는 지금도, 그죠? 딱 보면은 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체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적인 거를 가지고 부르면은 남방불교, 북방불교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북방으로 전승된 불교는 후대에 있잖아요. 더 불교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이 아니고 그들은 뭡니까? 대승불교라고, 그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대승불교가 아닙니다만은, 그죠? AD 1, 2세기 때부터 해서, 그죠? 그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체계로 해서 그게 되었고, 지금 북방불교에 남아있는 체계는 대승불교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아비달마 불교는 대승불교 체계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방으로 전승된 이 불교의 특징을 뭐냐면, 이제 이거는 북방에는 스스로가 대승이라 했고, 그죠? 남방에는 뭡니까? 스스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 테라와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좌부 불교랍니다. 여기서 상좌부란 말이 뭡니까? 테라, 상좌라는 말은 요새 말로 언급은 제가 늘 하는 말, 종손이라는 말입니다. 예, 제일 쉽게 말하면은 종손 불교. 그죠? 불교 적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불교 체계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 그래서 상좌라는 말이, 그죠? 상좌라는 말이 이제 어려워지 버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테라와다는 우리 상좌부 불교라고
이렇게 옮겼고죠. 상자부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해보라 하면은 종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북방에서는 우리는 대승이라고, 남방에서는 우리는 종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좋은 거를 따서 불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뭐 북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라면 보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받아들여버리고, 그죠? 남방에는 뭐니까 종손이란 거, 종손의 말도 좋죠. 그죠? 그럼 좋다. 그럼 넌 종손이라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테라와다, 마하야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적통을 자부하여 스스로를 상좌부불교, 테라와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는데 상좌부불교는 현존하는 불교 문헌 가운데서 부처님의 원음이거나 적어도 부처님 원음과 가장 가깝다고 인정되는 빨리 삼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를 주석하고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이를 또 다시 주석하면서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여기까지면 왜 대승불교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왜? 대승불교는 이 주제가 아닙니다. 요 지금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이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거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불교는 그죠?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있다. 그럼 이제 왜냐면 아비다마트 상가는 남방불교의 핵심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또 주석하고 이거를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만 행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빨리 삼장을 원어로는 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을 상자불교에서는 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하면은 빨리 언어 있잖아요. 그죠? 이 빨리 하면은 부처님이 서셨던 언어를 빨리라는데 상자부 불교 안에서는 있잖아요. 빨리라는 말은 언어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원음, 그거를 빨리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엄격히 보면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언어를 이야기하면 빨리 어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빨리 했을 때는 이거는 부처님 원음.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원음을 삼장으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경장, 율장, 경장, 논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장과 경장은, 그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혹은 제정하신 것 이래 하는데 아비담마는 더 후대에 부처님 많이 올라가 봐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그 뭡니까? 집대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좀 보려고 그러는데 상자부 불교 안에서는 이 빨리 삼장 있잖아요. 그 빨리 논장, 그 아비담마 피타카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논장은 칠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칠론은 전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격히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신 것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제가 담마상관이 번역했고 지금 위반과 번역하고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직접 번역을 해보니까 특히 담마상관이나 위반 같은 칠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전통에서는 논장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삼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삼장이라 했을 때 빨리어로 된 율장, 경장, 논장. 즉, 그죠? 위나야 피타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그죠? 숫다 피타카,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이다. 이것이 상자부 불교의 전통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요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그 후대에는, 그럼 부처님 말씀만 남아있고, 후대에는 발전이 안 됐냐? 당연히 2600년 동안 엄청난 그 후대의, 그죠? 그 해석이나 주석이나 그 이해가 상당히 심화되고, 그렇게 내려왔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빨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라 부른가 하면은, 아타카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북방에서는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상자부에서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빨리에 대한 그죠 이 다음 단계로 아타카타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석서로 옮깁니다. 이거는 3장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석서 문헌에서, 그죠? 부처님의 그 경장률장 논장을 심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름까지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석서만 있고, 그럼 주석서를 잘 모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좀 이제 복잡하고 그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뭔가 해설서가 있었겠죠? 예,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띠까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복주서로 옮깁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하면은 무슨 논 이렇게 논이라는 한마디로 다 했어요. 시대 구분 안 하고 섣부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그죠? 어떤 한 그죠? 책의 제목만 딱 보면 있잖아요. 그 책이 가지는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따까따 띠까. 그러면 띠까만 있었을까요? 띠까에 대한 또 설명을 후대에 또 달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 부르면 될까요? 예, 이거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안우 띠까라고 합니다. 안우는 뭐 다른 거, 이거는 뭐 부르면 한글로 하면은 복복주서. 이건 다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왜냐면 남방 거를 뭐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죠? 이건 주석서. 주석서에는 그 복자를 붙이면 되죠. 한문의 매력이잖아, 그죠? 예. 그럼 안우한테 우리는 뭐합니까? 복주서는 복복주서. 이 뒤에 요새 가면 또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은 안우띠까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구분해 주면 되죠. 복복복주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 섞어서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엄정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 하면 빨리 3장 일하잖아요. 그죠? 경장률장 논장. 그래서 빨리는 경장률장 논장이면서도 뭡니까? 부처님의 원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이나 특히 경장이나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면 뭡니까?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저는 이렇게 항상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특히 우리 경장에서도 보면은 한 10%쯤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리뿌따 존자. 그죠? 우리 그죠? 그 북방이 뭡니까? 우리 그 가습 존자. 그죠? 아난다 존자. 목갈라나 존자. 아누르따 존자는 좀 부처님의 10대 제자라 해서 그죠?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가르침도 경장에도 나타나고, 논장에도 나타나고, 율장에도, 율장은 물론 전부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만은, 1화에서 보면은 부처님 직계자들이 막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는 부처님과 직계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근데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원음이라 했습니다. 왜? 부처님 직계자들 말씀도 뭡니까? 만일에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달랐다면,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예?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 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하면서 그거를 결집에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계자들의 가르침도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버립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그죠? 뭐 현대는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초기 불교는 빨리는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율장, 경장, 논장인데 이 논장을 우리는 아비담마 피타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3장이고 3장을 피타카라 하잖아. 그죠? 예. 일단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주고 이 요거를 하나하나 예 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빨리 3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제 무슨 말씀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언어로도 빨리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부에서는 빨리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서신 언어겠죠. 빨리어는 거죠. 예, 부처님이 서신 언어이면서 오히려 언어적인 관점보다는 상자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원음,
그거를 빨리어라 부릅니다. 빨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에 우리 초기 불교 이해 이래 하면서 그때 다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신다고 보고 이제 그 초기 불교 이해 중에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초기 불교 전반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요런 이야기들이 거기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빨리 3장을 근본 성전으로 하여 이를 주석하고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하고 이를 또다시 주석하면서 요거 설명했어요. 근본 성전 빨리 주석 아타까타 그거를 다시 주석한 걸 띠까 이 주석을 다시 주석한 걸 안오 띠까 그래서 황중으로는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이런 거로 있잖아요. 2600년 동안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 했죠. 그죠? 그럼 이 어떤 일관적인 체계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 빨리 말로 한마디로 하면 아비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곧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일관된 체계는 대주석가 부따고사 스님이 그 이전에 전승되어 오던 빨리 3장에 대한 싱할리 주석서를 토대로 빨리 주석서들을 완성함으로써 AD 4 내지 5세기쯤에는 거의 완전한 틀을 갖추었다. 요 주석서 문헌은 있잖아요. 4세기 내지 5세기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천년 이후가 되죠. 그죠? 그 이전에까지 뭐 다양하게 내려왔겠죠. 그죠? 이거를 부따고사라는 대주석가가 나타나서, 그죠? 부처님 쓰셨던 언어인 빨리 언어로, 그죠? 그 경률론 3장에 대한 주석서를 14개인가 15개를, 그죠? 완성을 해서 했습니다. 부따고사 스님이 이제 완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틀을 갖추게 되었다. 부따고사 스님이 정착시킨 많은 주석서들 가운데서도 청정도론이 상자부 불교 부동의 증거가 되는 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학자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정도론은 그 성격상 경장의 사분 니까에 대한 주석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밑에 주도 좀 달아놨습니다. 3장에 몇 면이 흐르고 있는 불법의 핵심을 개정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3장을 모두 아우르는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청정도론을 비롯한 주석서들이나 후대의 복주서들을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는 무엇일까? 아까 방금 제가 일관된 체계라는 좀 그럴듯한 표현을 썼죠. 그죠? 예, 그 일관 체계는 다름이 아닌 아비담마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 청정도론도 봤죠. 그죠? 아비담마에 대한 사실 그래서 지금 원래 아비담마 하게 된 거잖아요. 뭐를 그죠?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종손이라는 이 상자부 불교 족보를 좀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족보를 한글로 된 족보는 뭡니까? 한자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종손 불교에 내려오는 이 문헌들은 그죠? 그 빨리어를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는 언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일관된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일관된 체계가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담마고 그 아비담마를 또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옮긴 이 아비담마타 상가하가 이 아비담마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자부 불교의 일관된 체계를 그죠? 주제별로 그죠? 아홉 개 주제로 딱 나눠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이 아비담마타 상가, 즉 우리가 옮긴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하면 종손 집안이니까 그죠? 불교 2600년 동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주제가 예, 이 책 우리 한글로 옮긴 두 권이죠, 그죠? 1권, 2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자부 불교를 2600년을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를 우리는 언어를 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그럼 아비담마가 뭐 좀 빨리어로 그냥 원어로 아비담마 이래 버린다. 한글로 뭔가 좀 더 좀 풀어서 이야기 쉽게 좀 한글로 해준 설명한다면 뭔가 이러면 그죠? 예, 그 법의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비는 우리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니까 연구한다는 거. 담마는 법이죠, 그죠? 불교 핵심 법이잖아요, 그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법은 또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혹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아비담마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똑같이 그죠? 그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체계가 뭐겠어요? 그게 법에 대한 어떤 그죠? 잘 정리된 어떤 사상 체계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가 한글로 쉽게 옮기면 뭐냐? 법의 연구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일 쉽게
그 이해가 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비담마이다. 그러므로 아비담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청정도론을 이해할 수 없고, 청정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자부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빨리 삼장도 결코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청정, 근데 요거는 이제 요번 생략해야 됩니다. 청정도론 이야기니까죠. 아, 그래서 자, 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7쪽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상자부 아비담마를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스스로에 놓은 책이 없을까 하고 상자부 불교를 공부한 분들, 특히 남방의 상자부 스님들에게 문의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대답이 바로 본서의 저본인 아비담마타 상가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는, 야, 이게 우리 이건 두 권으로 페이지로 보면 천 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상하 혼합치면, 그죠? 야, 굉장히 방대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딱 A4 용지로 딱 해보면, 그죠? A4 용지 70장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업무만으로는 겨우 70쪽 남짓한 분량의 책은 A4 용지가 아니고 엄격히 하면 크라운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를 하면 50장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아비담마의 모든 주제가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 책은 아비담마의 주제만을 골라서 극히 간결한 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세한 주석서들과 함께 전승되어 왔다. 그 왜 지금 이게 이만큼 불어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게 왜 그죠? 1000페이지가 넘게 불어났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주제만, 핵심되는 주제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죠.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보면 무슨 말인고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주석서, 저주석서, 특히 청정도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자부 불교를, 불교, 종손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청정도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타 상가에 나오는 용어, 거의 용어의 나열입니다. 주제어들의 그냥 막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어를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지느냐? 그죠? 이 주제어들을 설명하면서, 예? 감국스님이 이걸 편집하면서, 그러고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갖다 놓고 보니까, 또 옆에 보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또 갖다 놓고. 그죠? 초판에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15년 전에 2002년도 초판 하면서 갖다 놓은 걸, 그걸 빼려 하니까 아깝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고 또 뭡니까? 그 뒤에 발견해낸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거를 또 잡아놓고 이렇게 확 더 넣어놓은 겁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의 핵심 뭡니까? 청정도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정판 중에 초판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3분의 1 정도는 청정도론에서 중요한 말을 거기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더 불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주제어들의 나열입니다. 그냥 주제어들만 그죠? 쫙 그냥 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제어들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청정도론. 그다음에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최고 권위 있는 주석가 위바위니 띠까라고 있잖아요. 12세기 때, 그죠? 수만갈라 소암이라는 그 스리랑카 스님인가 인도 스님인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낸 그 또 위바위니 띠까라는 제일 권위 있는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복주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래 미얀마가, 이제 그 난, 저는 미얀마, 왜냐면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뽑은 것 중에서 이제 아네요. 미얀마 불교 전통에서 저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아,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뭡니까, 레디 사야도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이분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스님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분은 좀, 글 남기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주석, 여기 설명을 또 많이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좀 아비담마타 상가하 원본에다가 청정도론의 설명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죠? 제일 전통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위바니 띠까 있잖아요. 그 주석서의 설명을 많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죠? 빠라마타 뒷바니 띠까라고 합니다. 그 띠까니까 전부 여기 주석서 그 단계의 문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디 사요도가 지으신 거죠. 빠라마타 뒷바니 띠까 가운데서 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많이 갖다 넣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원래 제가 또 살아계신 스님들 가운데서는 그 보디 스님의 비구보디라는 지금 연세가 한 75쯤 된 분입니다. 20살 때 스리랑카에서 출가해서 지금까지 많은 번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양권에서는,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뭐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다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그죠 소위 말하는 팔로워들도 많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그 크리티컬 컴프레헨시브 매뉴얼 오브 아비다마